네, 안녕하세요. 김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김수현 씨는 작년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받으셨죠? 아, 예.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예, 이 자리에서 신인상을 탔었습니다. 예, 선배님께서도 예, 대종상에서 신인상을 타셨다고. 네, 정말 까마득합니다. 2003년도에 클래식이란 영화로 신인상을 받았었죠. 네,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이나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아, 네. 올해로 대종상이 반세기를 지나서 새로운 10년으로 도약하는 해인데 김수현 씨는 10년 후에 어떤 배우가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예, 10년 후에도 예, 연기를 사랑하는 예, 관객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은 올해 예, 영화 해적 예, 바다로 간 산적에서 예, 해적 단주로의 변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여우 주연상 느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극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수현 씨는 올해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같은 작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 같은 작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럼 우리 이제 시상을 해볼까요? 네, 자, 네, 제51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 나무상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예.